못하면 어쩔 건데? 라고 차마 말은 못했다. 왜 대답을 못해요?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죠. 그 수준이 어느 정도 뭐 둘이 맞아야. 그럼 이 대리는 팀장님하고 수준이 안 맞다? 아, 잘됐다. 나랑은 수준이 아주 딱이거든요. 왜요? 다행이네. 만약에 팀장님이 루다 씨한테 고백이라도 했다간 아주 끔찍한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. 그게 뭡니까? 뭐 이 대리가 뭐 내 고백을 거절한다는 거? 그건 당연하고. 아, 그 착한 루다 씨가 얼마나 곤란하겠어요. 팀장님이랑 얼굴 맞대고 일도 제대로 못할걸요? 아, 만약 퇴사라도 하면, 아, 그건 더더욱 안 되죠. 난 회사에서도 매일 보고 싶은데. 본부장님은 마치 이대리에 대해서 전부 다 알고 있다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네요. 적어도 사귀는 사이인데 팀장님보다 모르는 게 있을까요? 글쎄요. 그게 착각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. 뭐라고요? 본부장님은 모르는 이 대리와 나만의 비밀이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. 그 비밀이란 게 뭔데요? 죄송합니다. 둘이 그 절대 그 말 안 하기로 약속을 해가지고.